월드컵.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저 남미에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미 지역을 통틀어서 이 페루는 5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페루는 남미에서 잘 뛰는 팀이에요. 그러나 다섯 번째다 보니까 늘 지역에서 예선을 뛰다가 결국에는 본선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36년째였습니다. 36년. 우리는 그래도 이 아시아 지역에 예선을 거쳐서 본선 올라가는 것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페루, 우리보다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강하지 않습니까? 브라질, 뭐 이런데, 아르헨티나. 이러다 보니까 36년 동안 본선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질랜드와 딱 맞붙어가지고 2대 0으로 페루가 결국 승리하고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36년 만에 진출을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막 기쁘고 흥분이 돼가지고 페루의 국민들이 다 방방방방 뛰면서 전부 다 하여튼 막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페루에서 지진계가 움직였습니다. 전국에 지진 났다. 알고 보니까 이거 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6년이에요. 36년 만에. 저 그거 보면서, 야, 만약에 이거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본선에 진출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나 뉴스 중에 뉴스는 뭡니까? 세계 랭킹 57위의 우리 팀이 랭킹 1위, 그것도 지난번 월드컵의 우승 국가인 독일을 2대 0으로 완전히 격파를 해버리고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 기쁨의 기쁨이지요. 전 세계를 또 깜짝 놀라게 한, 이건 뉴스 중에 대박 뉴스였던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만, 16강에 그냥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이거 지더라도 그냥 아싸하게, 그냥 화끈하게 지더라도 최고의 국가를 그냥 격파를 해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이거 지는 것도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스웨덴과 또 멕시코와의 경기 속에 졸전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리 국가대표팀이 완전히 온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던졌고, 작전이라는 작전이 뭐 있기나 했냐, 이러면서 하여튼 우리의 언어의 돌팔매질을 얼마나 우리가 던졌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을 격파하고 나서 완전히 싹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영웅이 됐고,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참 믿을 게못 되는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영향받는 것이 이게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보는 것에 의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결정, 선택을 한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체면.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점이지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정상화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그 결과 빼앗겼습니다. 많은 가축과 재물을 결혼 선물로 받은 거지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롯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아, 그거겠다. 갈대아우르 땅에서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찌감치 세상 떴습니다. 그때 독자였던 이 롯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겠구나. 그러니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가축들, 롯의 재산과 가축들, 문제는 목처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과 소와 낙타와 가축을 굶겨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투닥투닥거리면서 이 목처지를 찾아 이건 우리 거야, 아니야, 이건 우리 거야. 서로 간에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합니다. 장유유서 개념이죠.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 이거로는 사실 롯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과해야죠. 게다가 지금까지 자식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잘해주었습니까? 양 아들로서 대주었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지금 어떤 액션도 취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생각해봤습니다. 애굽에 같이 내려갔다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브라함 외삼촌의 그 삼촌의 작은아버지의 이면을 본 겁니다. 숨겨졌던 모습들. 자기 아내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그 모습에 이 도덕적인 부분에 실망을 많이 한 거겠죠. 존경심이 사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브라함이 먼저 개입을 하여 운을 뗍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사실 괘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추구해요. 왜?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음식점이 있습니다. 둘 다 닭갈비집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니 얼마나 서로 간에 예민하게 반응이 되겠습니까? 무언가 긴장 상태예요. 양쪽 다 매상은 그럭저럭 나오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매상을 올리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팽팽하던 긴장이 딱 깨지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한 집에서 간판을 바꾸어 단 것입니다. 원조 닭갈비. 그걸 바라보는 길 건너 음식점의 사장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걸어오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원조 닭갈비라고 하는 그 상호 변경이 이게 먹혀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기도 돈을 털어가지고 간판장이를 불러서 다음날 간판을 더 크게 달았습니다. 진짜 원조 닭갈비. 완전히 간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간판을 서로 간에 막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판 바꾸는 거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 간판을 쫙 달려고 합니다. 교회 전체 간판도 달고 이 내부에 뭐 무슨 실 뭐 이런 걸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다 위임을 했는데 아 이게 비쌉니다. 일반 가게가 그걸 계속 바꿔대니 얼마나 타격이 와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물러나면 이거 깨지는 겁니다. 안중에 안 들어와요. 손해가 어찌 보든 계속 간판을 새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그럼 상대방은
원조 특허받은 진짜 닭갈비. 거기다 또 옆에다가 유사 닭갈비 주의하세요. 그렇게 써붙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또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조라고 다 원조냐? 이것도 써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임계점을 넘었어요. 주인들이 맞붙어 싸웁니다. 멱살을 잡고 그 모습을 본 종업원들이 뜯어말리다가 자기들도 또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양쪽 음식점의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정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야 뭐 여기서 먹을 수나 있겠어 우리가? 아이 더럽다 우리 딴 데 가자. 다 단골 손님들 빠져나가니까 결국 간판 전쟁을 하던 이 두 음식점 모두 다 폭삭 망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큰 싸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으려고 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있었느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땅에 언젠가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무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믿는다더라. 저것들 어떻게 사나 보자.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막 싸우고 멱살 잡고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돌입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다른 거 다 찻대고 뽀태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 많은 교회들 중에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무슨 파 무슨 파 갈려가지고 전쟁 아닌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편이 이기겠죠? 교인들 많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한편이 이길 겁니다. 그러나 그 이겼다라고 하는 기쁨이 무엇을 낳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지역사회 불신자들이 저 다 하나님 믿는 것들이 왜 저러나? 교회 들어올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문을 딱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럼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불신자들 앞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 초래하기보다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오늘 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작은아버지입니다. 이 근동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연장자가 대부분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입니까? 롯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롯에게 그 우선권을 양보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롯이 먼저 거주지를 고르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들 사람이요, 무언가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인격이 보입니다. 됨됨이가 보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심지어 그 사람의 신앙관이 보입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에선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우린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가 얻었던 경험 속에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애굽적인 세속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구전이 기록된 책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롯이 바라보았던 그 소알 땅 지역 얼마나 이것이 좋은 곳인지 종려나무의 도시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오아시스입니다. 가 있어서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통하여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곳, 그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또한 고대의 문헌에 의하면 이 애굽의 사람들이 소돔 지역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지역에는 땅이 비옥하여서 거기서 자라나는 풍부한 밀가루를 통하여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가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롯이 바라보는 그 소알과 소돔 지역을 향해서 풍요로운 지역이다. 여러분, 끝내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롯이 이런 애굽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삼촌을 뒤로 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먼저 이익을 내세우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아브라함의 책임이 큽니다. 기근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멋대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 빚어낸 결과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 앞에서 말씀에 입각한 기준, 신앙에 입각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앞섰을 때에,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선택이냐,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내리는 부모의 모습,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린 뭐냐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것이 마음에 각인된 자녀들이 자신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하여 붙들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인생의 문제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부모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선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당장 지금 어렵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선택을 한다,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들을 다 부모가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애굽이라는 잘못된 기준, 철저히 세속된 기준으로 거주지를 선택한 롯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는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평가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는 행동합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이처럼 롯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전 과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주의적입니다.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속에 나요, 내 생각이요, 나 중심 이걸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먹는 행동을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 롯의 모습은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불행의 전조가 드리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소돔이 그 많은 죄악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당할 때에 롯의 온 가정이 패망합니다. 모든 재산 다 잃고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 역시도 애굽에서 살았다가 가지고 있는 애굽적인 사고방식,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 번영에 대한 갈구, 그 망해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으로 멸망해버리지요. 겨우 목숨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 보십시오.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족속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자기 멋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결국 바로왕에게 뺏기는 누추한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 그 과정에서 아내가 받을 심적인 타격과 고통과 평생 어쩌면 받을 그 상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자기 조카에게 자신의 기득권과 우선권을 내어줄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다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간 거지요. 그냥 뭐 지금 우리로 하면 한 소나타 정도의 그런 차를 이제 빌렸습니다. 그 렌터카 회사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데스크 앞에 딱 섰을 때 그 직원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미안하게도 당신이 한국에서 예약한 그 차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를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우리가 차를 업그레이드해서 하루 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우리가 당신이 원래 선택한 그 차로 우리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가 아, 그럼 무슨 차 빌려주실 건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벤츠를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어? 소나타 같은 걸 빌렸는데 벤츠가 오네? 그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벤츠 중에서도 S500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뭐 별 감각이 없는데 S는 살롱입니다. 최고급형. 500은 5000cc짜리 가장 좋은 차.
그 제 마음속에 와 세상에 세상에 목사가 벤츠 500을 평생 타보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는가 너무너무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좋은 거 타보고 싶어요. 누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아 이 기회다 하나님이 좀 보너스를 주시나 보다 좋다고 해가지고 뭐 돈 더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뭐 서비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벤츠 500을 키를 받고 딱 탔습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차가 그냥 밟는 순간부터 줄렁줄렁 하면서 가는데 아, 그 밟으면 쫙 이게 가속이 붙으면서 더 좋은 것은 신호대기 때 이렇게 서 있다가 조금 한눈 팔든지 깜빡해가지고 파란불 딱 켜졌는데도 제가 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뒤에서 빵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한국인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앞에 좋은 차 있으면 누르질 않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그 벤츠 S500을 막 만끽을 하면서 제가 운전을 쫙 시작을 했는데 조금 가다부터 아, 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염려가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차, 이 벤츠 500 이거 한 1억 5천 이상 되는 차일 텐데 이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긁으면 야 이거 내가 이거 몇천 불을 물러줘야 되나 지금 보험도 변변찮은데 혹여나 내가 사고를 내면 이거 억대로 날아가는데 이거 큰일 났네 걱정이 막 밀려오고 딱 신호대기 때 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차에는 어떤 사람이 타고 있나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여튼 부담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내가 차를 모는 게 아니라 차를 모시고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 차를 고이 모셔두고 그냥 어디 갈 때도 안 가고 있다가 다음날 땡 하자마자 돌려줬어요. 그래도 제가 원래 빌렸던 그 차를 타는 그 순간 야, 이 날아갈 듯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배웠던 교훈이 있습니다. 레슨. 아, 그렇구나. 아닌 것을 억지로 누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애굽에서 배운 귀중한 영적 레슨. 기근 한번 피해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 봤습니다. 아내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거짓 속임수가 탄로나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닌 걸 억지로 누리려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고 꼬이고 엉키고 엉켰습니다. 괴로운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곱게 빻아놓는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왔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내려가겠다는 선택한 그 순간 그리고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불호령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아 너 그러니?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 쌓아놓았던 모든 수단과 방법이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 아, 하나님 없는 계획은 물거품이구나. 시편 127편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물거품이구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또 하나의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으면 껍질을 다 벗겨서라도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빈털터리로 가나안 가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 안에 빼앗아가면서 예물로 준 그 막대한 재산과 가축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가지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몸에 손 하나 대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택한 백성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그가 뼈저리게 배우는 겁니다. 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영적인 레슨의 결과 오늘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겁니다. 로사, 너가 다 가져가라. 네가 우선권을 가져라. 너, 네가 앞서. 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귀하고 귀하되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세상의 모든 수단과 원리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야단칩니다. 심지어는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합니다. 잘하라는 거죠. 그렇게 혼이 났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녀가 그때 혼났던 것, 책망받은 걸 생각하면서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아 이제는 바른 결정을 내리면 부모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괘씸한 생각 더 이상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뻐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와, 너 잘했다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양아들처럼 여기던 롯이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삼촌은 아랑곳없고 자기 멋대로 좋은 거 취하고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렸을 때 홀로 남아있던 외로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다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땅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엇에 입각하여 봤고 평가했고 행동했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는 바라봤고 그는 평가했고 그는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롯의 기준과 얼마나 다릅니까? 롯은 자신이 맛본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기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을 선택의 기준 삼았습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삶은 그를 불 속으로 가까이 가까이 던지게 스스로 만드는 불나방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죄악의 도성 소돔 언저리를 돌다가 결국 그 멸망의 도성인 소돔 안으로 그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가 쫓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잘 살 줄 알았고 거기서 번성할 줄 알았지만 소돔의 멸망과 함께 그도 역시 몰락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모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며 나갈 때 그는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갑니다. 가면 갈수록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 놓쳤던 것 같지만 다 얻고 또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느냐가 두 사람의 인생을 천지 차이 나는 변화로 이끌어가더라는 것이죠. 마라벨 몰간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녀가 선택을 합니다. 나 주님 위해서 평생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립니다. 저를 크게 주님을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근데 이상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삶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일굽니다.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무슨 선교사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보통 여성의 삶을 삽니다. 그 가운데 부부의 문제를 겪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앓습니다. 생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때 크리스천 작가가 됩니다. 특별히 여성의 삶을 다룬 작가가 돼요. 그런데 책상머리에서 머리 굴리며 써내려가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여러 가지 모진 고난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처절하게 체험한 것들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미하여 써내려가는 글을 써요. 놀랍게도 그녀의 글에 수많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글을 사용하셔서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도 없는, 예수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신앙이라고는 가져보지도 못한 수많은 불신 여성들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놀라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20년의 평범했던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시간이었구나, 내가 그때 선택했던 그리고 결단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이분은 그 유명한 시사 잡지인 타임지의 표지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순간순간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때에 롯처럼 애굽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택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모든 기대에 또 나의 바라는 것들 소망이 다 무너져갈 때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들리지 않았던 그분의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가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선택할 것인가? 말씀 기준의 선택, 나 살아내겠다고 오늘 찬양과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을 인도하실 주만의지에 날 부르시네 나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은 내 앞에 큰 사람 경지가 될지어다 믿음을 기적을 이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롯과 같이 애굽을 기준 삼은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 두 갈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시며 주님은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 애굽을 기준 삼은 롯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 붙잡고 나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공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